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기 유명한 연예계 자림고비 스타들이 상위에 랭크된 가운데 특이하게 슈퍼주니어의 멤버도 속해 있는데요. 과연 10원 한 장에도 벌벌벌 떠는 짠돌이 멤버는 누구일까? 제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 갚다 보면 끝나더라고요. 혹시 신동 아니면 처음으로 저희 집이란 걸 이제 가진 거니까 항상 그동안 뭐 월세 이렇게 살다가 얼마 전 부모님께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드렸다는 은혁. 슈퍼주니어 12명의 멤버 중 오늘의 명단에 오른 공식 짠돌이는 바로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이었습니다. 낱낱이 하나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짠돌이에 잘해가지고 저희 이제 성인이니까 신용카드 하나씩 있잖아요. 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와요. 이특의 짠돌이 라이프는 해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특이 형이 또 되게 절약하는 게 해외 가면은 이제 호텔에서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들고 가서. 에이, 그런데! 진짜. 심지어 슬리퍼도 다 갖고 오고. 게다가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미니바 속 음료를 마실 때나 룸 서비스를 시킬 때는 반드시 다른 멤버들의 방을 이용한다는 이. 이러한 이특의 투철한 알뜰 정신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 제가 화보를 찍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자. 그래서 편의점에 들려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통일을 해서 그걸 샀는데 아이스크림 다 계산하고 나가려고 갑자기 은혁이가 근데 저쪽 뒤에서 초코 과자를 쓰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은혁아 그거 지금 사면 안 돼. 과자는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년 봐온 특이형 처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진짜 치사한 일이다. 한류의 광개토 대왕, K-POP의 중심이라 불리며 지난 3년간 슈퍼주니어 활동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약 400억 원에 이른다던데. 작년에 정산을 했을 때 프로그램 8개에다가 와우. 라디오에다가 거기다 CF까지 있었어요. 특히나 이특은 슈즈 앨범 활동 외에도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그가 이렇게까지 아끼고 아끼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은혁이랑 동해가 새벽 2시에 형, 나 너무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그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애들한테 돈 없다는 얘기 말을 못하겠고 두 그릇만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사이다 한 병 주세요 해서 다 마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형 계산할 테니까 나가 있어 라고 하고 아줌마한테 음료수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 제가 사실 지금 만 원밖에 없다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을 안다고 했던가.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 늘 부족한 용돈을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연습생 시절을 보낸 이특은 우여곡절 끝에 가수로 데뷔한 후 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 이특 씨 군대에 있는 동안 돈 못 번다고 겨우 10만 원도 안 되는 군인 월급 알토란 같이 다 모아오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이구나. 세상 화려한 것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지금 즐거운 것에 더 신경 쓸 나이에 명품보다 저축을, 지금보다 10년 후를 먼저 생각하며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이특이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